추천도 하고 비추도 합니다. 자동으로 사세요. 안녕하세요, 키플라워입니다. 친구가 원두를 선물해줬는데 선물 받은 지 꽤 됐는데 이거 한 달 안에 빨리 먹어야 되는데 이게 되게 유명한 커피라고 했는데 뭔지 모르겠고요. 아무튼 고마워 자기. 네, 먹어보겠습니다. 필요한 재료는 다이소에서 원두 분쇄기를 샀어요. 가게에 원두 분쇄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집에서 쓰려고 하나 사봤고요. 이것도 다이소에서 2,000원 정도 샀어요. 플라스틱이긴 하지만 이것도 같이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커피잔, 그 다음에 종이 필터, 이것도 다이소에서 샀어요. 다이소 사랑해요. 그 다음에 어머 이게 뭐지? 이거 하는 게 없어가지고 일단 이걸로 사왔습니다. 자, 잘할 수 있을까요? 시퍼백에 담겨있군요. 원두가 들어있습니다. 나 이거 처음 써보는데. 뚜껑을 한번 열고 이 컵 이 주걱으로 유튜브 할 거면 접을래요. 유튜브는 안 되겠어. 굵기도 정할 수 있는데 좀 중간보다 굵은 아이로 중간으로 해야겠다. 다섯 단계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돌리면? 돌려보겠습니다. 얘를 어떻게 돌리지? 어머 갈려. 어머 이거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 어머. 어머 이거 너무 잘 썼어. 어머 웬일이야. 집에서 드립커피를 먹을 수 있어요. 대박. 여러분 이거 사세요. 이거 다이소에서 5,000원이에요. 5,000원의 행복. 적당히 가라. 향기가 좋네요. 양이 적긴 하지만 커피잔이 적으니. 자, 얘는 조지롯이, 어머. 조지롯이 보온기예요. 완전 강추입니다. 일단, 내리는 법. 살짝 드립커피를 내릴 때는, 어머. 살짝 적셔요. 그래서 뜸을 들여요. 뜸을 들이고 살짝 적시면 숨이 부풀었다가 사라지는 걸 반복해서
이렇게 거품이 나면 이렇게 부풀어. 아씨. 부풀었다가 가라앉는 걸 반복하면 되는데 양이 너무 적어서. 어머 너무 맛있니 향기라. 이렇게 크레마가 생기는데 이 크레마에는 기름도 많고 뭐 그냥 뭔가 불순물도 있다고 하니까 걸러 먹으면 더 좋대요. 드립커피 건강한 이거는 추천 또 하고 비추도 합니다. 자동으로 사세요. 팔 아파요. 맛있을 것 같아요.